예수님은 본래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영광을 누리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능력과 지위와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본질이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을 하셨는가? 그 낮아지신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장사 되셨어요. 장사. 무덤에 장사 되셨다. 여기까지 계속,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후에 또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런 조항이 또 있어요. 미국 그 찬송가에 있는 거기 있습니다.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 왜 이렇게?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속 낮아지셨습니까? 답,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답하고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계속 낮아지셨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속 낮아지셨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하시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살라고 하면서 한 가지 계명을 주셨죠. 무슨 계명이냐면은 이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순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먼저 하와가 뱀의 꼬임을, 그 마귀의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고 그 남편 되는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멸망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누가 그 죄값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성결하고 그 하나님이시에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서부터 모든 일생은 죄 없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순종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줘요. 대속의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는 그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다만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죄를 사함 받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문 하이델베르크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답 시작. 그리스도의 장사에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내셨어요. 그 장사 지낸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초대교회 때에는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상한 그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오실 때에는 실제 우리 사람과 같은 육신,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만 몸이 없는 환상으로 오셨다. 그래서 외견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처럼 보이지 못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몸이 없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 육신으로 오신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그걸 바로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인간은 이거 몸은 죄성을 가졌는데 우리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람으로 몸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 미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숨진 후에 장례를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와서 이 사람이 진짜 죽었나 아직 살아있나 하고 그 양편에 그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완전히. 근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으로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요.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오늘 공동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자기가 판 그 무덤, 새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가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굴려서 막고서 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장사 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일벨리그 요리문다 42문 봅시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거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요.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죽으면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르셔서요. 완전히 다 갚아주셨습니다. 뭐 99%만 그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1%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값을 말이지. 완전히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셔서요. 그러면 우리 그 죽음은 죄값으로 왔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남김없이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좀 의심이 가죠? 왜 죽어야 되는가?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대신 치러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단지 죄 짓는 것을 거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에 들어가려면,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약하고 병들기 쉽고 죄성을 가진 이 몸, 이런 그 현재 육신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죽는 것은 죄 짓는 것을 거치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 왜냐하면 이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달라요. 완전히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몸을 가지고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돼요.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죽는 것은 불신자가 죽는 것과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집값으로 죽는 것이지만은 우리 신자가 죽는 것은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육체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우리 신자들은 마지막 때에 죽어서 땅속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용체로 부활하는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또 죽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영체로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해서 천국이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것은 장차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신령한 영체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현재의 육신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다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러므로서 육신의 약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함께 우리도 같이 달려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함께 장사 지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육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다 가지고 이렇게 사탄의 세력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 모든 그
옛날 아담과 같은 그런 육신적인 것은 끝나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옮겨지고 그래서 전에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던 예수 믿지 않을 아니 할 때의 그 사람인데 그때에는 죄의 종노릇 하고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을 그 몸을 생명을 잊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에서 그리스도의 지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번 이것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1문이 뭐냐면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살아있을 때도 위로를 받고 우리가 죽어서도 위를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답하고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셔서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여겨서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해방시켜줬단 말이죠. 마귀의 죄에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로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은 성령님이 우리가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예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은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돼서요.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지 예? 마귀 사탄 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죄의 종로도 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해서요. 이미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죄의 종 사탄에 속해 있었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옮겨져, 그 나라에도 옮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소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건 값을 치르고 해방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바쳐서, 내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전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 육신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주님께서도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으므로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말이죠. 죄 짓는 도구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강도도, 흉악한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말이에요. 모든 죄 사함받았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녀, 라합 같은 창녀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족보, 조상이 되었어요. 저 예수님의 족보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게 상관이 없어요. 적은 죄나 큰 죄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중한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요. 남김없이 말이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 사함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죄를 지었던지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 주십사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나를 그 죄살 사해 주셨으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죄든지 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은 후에는 내 몸을 예수님께 드려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니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주님께 맡기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세요. 먹을 거 입을 것까지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현재도 부족하지만은 다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하지만은 다 주님이 사해 주십니다. 죄를 다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 받은 사람으로 여겨져요. 여겨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는 내 몸이 아니다. 주님이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